이후 태풍 마하루는 오키나와를 거쳐서 큐슈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정체전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호 태풍 마하루가 공중급유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호 태풍 마하루는 정체전선이라는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오전 9시 일기도입니다. 2호 태풍 마하루는 일본 큐슈부터 관동 지역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 정체전선 근처까지 거의 와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2호 태풍 마하루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한국 서해안에 안개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바다 안개에 유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 산동 지방과 중부 지역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고기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6월 3일 한국은 매우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6월 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30분 전인 5시에 발표된 풍랑특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시에 발표된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 바다,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을 살펴보면 6월 9일 토요일까지 이렇다 할비 소식이 없이 매우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날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올해는 연휴마다 폭우가 내렸으나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 예보는 없습니다. 다만 초여름 더위 속에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